어제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두산의 전통의 어린이날 시리즈에서 LG 선수들의 팬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어제 경기에서 LG는 두산에 4대9로 패배하여 이번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당했습니다. 경기 후 어린이 LG 팬들은 사인을 받기 위해 구단버스 앞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단 한 명도 해주지 않고 창원으로 내려가 버려서 실망했다는 한 팬의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. 이 팬은 게임을 질 수도 있다. 그런데 LG 귀족 선수들, 어린이들이 1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원정 길이 멀다고 버스 3대가 그냥 출발했다면서 단 10분이라도 사인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며 비판했습니다. 한편 실망한 몇몇 어린이 LG 팬들은 마침 퇴근하던 두산의 정수빈, 허경민 선수에게 사인을 받기도 했습니다. 두 선수는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사인해줬다는 후문입니다. 40년 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KBO 리그.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. 엔씨랑 잘 붙고 와요. 엔씨랑 꼭 이겨요.